지난 시즌 대학농구 시작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황금기를 만들었던 홈팀 단국대학교와 그리고 지난 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비정한 각오로 나온 조선대학교의 맞대결 먼저 원종훈, 권시현, 임현택, 그리고 양재혁, 배창민, 정운영 선수가 오늘 먼저 나왔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또 이 황금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단국대가요. 첫 번째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자 신철미 석점 하지만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잡았고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는 이제 높이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빗나갔고요. 리바운드 신철민. 자 샤클락이 쫓겼고 하지만 리바운드를 또 잡아내면서 득점입니다. 찬스가 났을 때 확실히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원상 자 안쪽으로 뛰어줬고 엘리우 패스 슈팅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면택 선수도 감을 찾아내겠고요. 블록슛. 장훈영의 블록슛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넘어가는 조선대학교. 자 끝까지 돌파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침념을 보여줍니다. 자 돌파하면서 윤원상 다시 반대편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권시현이 초반에 단국대학교 득점을 주도하고 있고요. 돌파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성장하는 길만 남은 장훈영 선수입니다. 자 드라이빙 또 뚫렸어요. 자 권시현이 드라이빙 돌파로 6점을 만들고 있고요. 석점슛 하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질세라 드라이빙 돌파 득점 만들어내는 자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득점이 나왔고요. 단국대학교 자 드라이빙 부근에서 2점 슛 성공. 단국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시현 자 또다시 드라이빙 돌파죠. 올립니다. 이번은 왼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슛 블록슛에 걸립니다. 자 장훈영이 오늘 슛블락 리바운드 좋습니다. 그리고 신철민 득점. 한국대학교 빠르게 연결. 하지만 다시 뒤로 연결. 아이사이드가 비어있었어요. 오늘 두 팀의 1쿼터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김영현 2점. 뒤로 연결. 자 안쪽으로 하지만 또 이걸 가로채기 하면서 앞으로 아울렛 패스 이상민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볍게 레이업. 공은 살아있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김영현 점프 2점 성공합니다. 오호. 장훈영의 실책 그리고 임현택 뒤로 연결 올려놓고 득점.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외곽 내줬고요. 중거리 슛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1쿼터 마무리.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쿼터 시작됐고 조선대학교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리바운드 잡고 빠르게 또 연결했습니다. 아울렛 패스가 왔고 비어있었어요. 조선대학교였습니다. 대경호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오. 들어갑니다. 자 안쪽 자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본인 직접 끌고 들어오면서 안쪽에서 인사이드 성공하는군요. 그래서 득점을 만들었고요. 권시현 자 드리블 하면서 젖히고 득점 인정 파워를 부른 것 같은데요. 자 바스켓 카운트죠. 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게 네. 마무리까지 된다 그러면 정말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네요. 권시현이 또 돌파를 하는군요. 양재혁 자 줄곧이 조금 안 보였는데요. 이번에 자 오픈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효광일 1학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리바운드 해결합니다. 임현택. 네, 1학년인데 지금 석성호 감독도 1학년임에도 좀 중용을 할 뜻을 내비셨던 선수입니다. 자 김동균 이번엔 단국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번엔 단국대학교가 석점 올라갔고 그리고 꽂힙니다. 다시 권시현. 권시현 드라이빙. 권시현 올라갑니다. 성공. 자 2쿼터 이제 1분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열렸어요. 올라가는 임현택 석점 넣어주는군요. 도돔 윤원상 안쪽으로 이걸 받아서 그대로 슛 득점. 자 2초 1초 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대로 2쿼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경기에 또 단국대 선수들이 팬들이 더 뜨거운 영웅을 또 펼쳐주겠죠. 무거리 딩가드라고 하기 좀 어색할 정도로요. 모두 다 석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윤원상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의 공격이 중요합니다. 외곽 연결 올라갑니다. 석점 꽂힙니다. 조선대학교 투지를 한번 또 기대해보죠. 자 정주영이 들어와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자, 조선대학교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갔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1대1. 자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분명히 거기 조선대 선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권시현. 또 강가를 또 찾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찾아왔고 또 가로채기 성공. 권시엄 완벽하게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마무리. 다시 권시엄 왼쪽 윤원상 석점 들어가는군요. 출발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살아났고요. 자 매창민 인사이드 성공합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비었고요. 점프슛 2점. 샤클락 3초. 왼쪽으로 내줬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버저비터 석점. 슛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상민이 따냈고 안쪽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신철. 자 안쪽 김영현을 받고요. 김영현 2점. 자 이상민 쪽으로 공이 왔고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배창민 본인이 마무리합니다. 효광일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좀 힘을 좀 실어줄 것 같네요. 자 이상민의 오랜만에 득점 외곽으로 그리고 다시 외곽으로 들어와서 점프슛 2점 들어가는군요. 공을 멈추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조선대, 조선대와 단국대 경기. 단국대학교가 87대 63 큰 점수 차로 조선대.